자, 1번 보세요. 집힌 1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x-1분의 fx지? 맞아? 이게 a래. 자, 리미트.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루트 위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루트 위에 f-x. 이거지? 이게 4래. 맞냐? 그러면 이거 뭐 구하라는 거냐? F3하고 A 구하라는 거 아니야? 존나 쉽지 않니? 왜 이런 거 준다는 거야? 이게 FX가 일단 X-1을 인수로 받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또 다른 인수를 가져야지. 최고차계에서 1이라 그랬지? 이해했어? 안 했어? 맞아?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를 제곱해.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k지. 그럼 f 마이너스 x는 x 제곱에 더하기 k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k 아니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유리화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알겠어? 그럼 k 나온다. 알겠지? 아? 쉬운 거야. 자, 다음 1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x제곱이라고 가네. 맞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x가 a로 가죠. 그 다음에 fx에 더하기 x-a분의 fx에 마이너스 x-a는 5분의 3이지. 맞아? 자, fx는 0. 맞죠? 두근을 뭐라 했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그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수요일날, 어? 수요일날 고3번 몇 시부터 하지? 수요일날 고충아. 그러면 요거 풀 테니까. 이거부터 풀 테니까. 알겠어? 그럼 걔네는 모의고사 공통은 너네 찍어놓은 거 보라고 그 보라고 그래 이게. 알겠어? 그래서 인강으로 듣고 싶은 온라인으로 볼 사람 온라인으로 보고 와서 현강으로 듣고 싶은 사람은 와 수요일날. 알겠죠? 와서 시간은 어? 시간 내가 알려줄게요. 가만히 있어봐. 고3이 먼저 올 거야. 6시부터 올 거야 고3이. 알겠지? 아, 고3을 나중에 할까? 고3을 나중에 하는 게 더 낫나? 어찌됐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그 fx는 0에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그랬잖아. 봐봐. x가 a로 가는데, 얘 00 죽지. 그럼 fa분의 fa는 1이잖아. 그럼 fa가 0일 수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다시 00 죽지. 그럼 FA, FA잖아. 그럼 FA분의 FA는 1이죠. 근데 1이 안 되는 경우가 FA가 0인 케이스죠. 0분 0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A를 알파지만 베타잖아. 그럼 얘를 알파로 바꿔. 자, 그럼 리미트 X가 알파로 가자. 아, 그럼 X-알파에 X-베타에 X 마이너스 알파지. 예스 안 했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지. 이해해 안 해? 그럼 아픈 데지 이렇게. 그럼 알파 들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이게 5분의 3이지. 자, 이거 이제 A라고 놓고 풀면 되겠어?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 3차 함수죠. g1은 0이래.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n으로 가는데 gx분의 fx는 얼마야? 얘는 n-1에 n-2지. 맞냐 안 맞냐?
뭔 소린지 알겠어? G5의 값을 구하란다. 근데 N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1, 2, 3, 4야? 맞지? 그럼 N이 1이면 어때? 1 넣어봐. 리미트 X가 1로 가. GX분의 FX는 얼마? 0이지? 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2로 가. 그러면 GX분의 FX도 0이지? 맞아? 맞아, 맞아. 리미트 X가 3으로 가. 그럼 GX분의 FX는 얼마야? 2지? 왜 안 돼요? 리미트 X가 4로 가. GX분의 FX는 6이지? 이해했어? 다 썼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아니, 풀려면 했는데 얘가 0이지? 그럼 얘도 0 아니야? 그럼 X-1을 인수로 갔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런데, 아니, 얘도 지금 X-1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근데 얘가 X-1을 두 개로 가지면, 어? 가만있어봐. X-1 하나가 약분 되잖아. 그럼 0 넣으려면 두 개 가져야 되네. 이해했어, 안 했어? 0 넣으려면 두 개 가져야 되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얘가 두 개 가지면 얘는 세 개 가져야 되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X-1 또는 얘가 X-1의 제곱을 가져버리면 얘는 X-1의 상승을 가져버려야지. 이해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그럼 X가 2로 가는데 얘가 또 봐봐. G2가 0이면 얘가 만약에 X-2를 0으로 가지면 얘는 X-2의 제곱을 2로 가질 수밖에 없지 또. 근데 조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조합하면 4차잖아. 이렇게 조합하면 5차잖아. 그러니 X-0일 수 있다 없다? 없고 얘는 0으로 가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래야 2 들어가면 0 나오지. 얘는 0이 아닌 거니까. 그럼 조합이 이렇게 되네.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래서 fx는 x-2의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되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gx는 뭐라 쓰면 돼? x-1을 채곱창에서 1이지? 맞아? 그럼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렇게 놓고 이거 두 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돼. 알겠어? 네.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 자, 다음 함수 fx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x n승분의 fx는 1이지 맞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x의 n-1승분의 fx는 뭐야? a지? 프라임 x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 xn승분의 fx는 b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n-1분의 fx는 9지. 맞? 프라임. 자, 보여? 뭐가 보여? fx는 xn승하고 시작해야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미분하면 m의 x의 n-1승 이러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계수 비율이니까 m은 a라고 나오네. 맞아? 이거 봐봐. 여기는 오다가 bxn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알겠어? 혹시 저거 알아? 진짜 알아? 0분의 0에 꼴릴 때 최저차 계수 비율이야. 이거 봐봐. x3승에 2x제곱하고 여기가 2x3승 이렇게 있는 거랑 x3승에 2x제곱에 3x제곱 있는 거랑 x3승에 2x제곱에 3x 이렇게 있는 거는 봐봐 얘는 뭐 돼요?
0대죠. 약분하고 나면 x 살잖아 여기.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x, x는 2x니까 0이잖아. 근데 얘는 약분하면 뭐 남아? 2분의 3 남잖아. 그러니까 0 아닌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저차 개수가 같고 최저차 수가 같고 개수 비율이야. 이해해 안 해? 그럼 이 b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bxn이라고. 그럼 얘는 맨 끝에 가 nbx이 n-1 아니야? 그럼 얘 최저차가 또 n-0으로 가잖아. 그러니 nb가 얼마야? nb가 9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기억 차냐 어디시야? 3이죠. M은 최고차고 N은 최저차니까. 맞아 안 맞아? 같은 말도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M은 N보다 커. 내가 상신 내가 여기서는 이해도 안 돼. 걔를 만족은 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게. 그지? 그러니까 기억 참이죠. M이는 9보다 크거나 같대.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M이 N보다 크거나 같대. 기억에서. 근데 M은 N이잖아. N은 뭐야? N은 B분의 9지. 맞아? 갖다 곱하니까 에비는 9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F가 3차례잖아. 그럼 M이 3이지. 그럼 M 곱하기 A는 9지. 그럼 NB도 9잖아. 그럼 D급도 참이지. 이해했어 안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다음은 5번. 몇 번? 5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1에 뭘 구하래? f1에 최대를 구하래.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x의 n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fx에 마이너스 4x 3승에 3x 제곱이 6이지. 맞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 n승 분의 fx 얘는 얼마야? 4. 이런 자연수 n이 존재하니 뭐가 존재해? 자연수 n. 자, 그럼 뭐 하면 돼?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자연수 n이니까 봐봐. n이 1일 때 얘가 2차가 되지. 그럼 얘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x는 4x 3승에 3x 제곱으로 끝나야,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죠? n이 1이죠? 그럼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로 끝나야 돼? 방금 배웠지? 4x로 끝나야지. 그럼 이렇게 되네? n이 1일 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n이 2. 작은 해야 그냥 계속 n이 2면 이거 3이지, 이번에. 이거 제곱이지? 그럼 fx는 뭐야? 10x 3승이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냥 뭐로 끝나야 돼? 4x 제곱으로 끝나야지. 이해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n이 3이면 그냥 해보면 되잖아. 이거 4지? 이거 3이지? 맞아? 또 fx는 뭐로 왔는데? 6x 몇 승? 6x 4승 맞지? 그러면 얼마로 끝나는데? 4x 3승으로 끝나면 되지. 맞잖아. 아, 여기는 4x 3승. 여기는 3차 2차니까 여기 4차니까 얘가 4차면 되잖아. 6 나오려면. 그 다음에 n이 4. 그럼 fx는 6x 5승에 4x 4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제 뭐 구하래? 구하라는 게 f. f1 구하면 얼마야 얘는? 얘는 10이야? 얘는 14야? 얘는 11이지? 얘는? 그럼 최대 얼마?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끝이다.